보다시피 정말 수많은 모형들과 뭐 스켈레톤도 있고 여기 학생으로서 여기서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환경이 전 너무 여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토마시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자주 써요. 여기 보다시피 파운데이션 과정 때는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그리고 수학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고. 자, 영국 의대생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영국 의대생 하루 네. 어떤가요? 렉처나 이런 스몰 그룹 클래스들을 여기 유클란 의대 오고 싶은 분들 중에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게 선배랑 연결을 해달라, 뭐 과외를 받고 싶다, 멘토링 받고 싶다 이런 거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장인성입니다. 이랑 지금 메디슨 하고 있는 정재현입니다. 저희가 이제 유클란 의대, 그것도 당연히 제가 한국 대표자인데 여기 의대가 좋다 좋다, 여기 오려면 뭘 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은 제가 100번, 1000번 말하는 것보다 우리 학생의 말을 듣는 것이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귀하게 모신 만큼 제가 여러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 자, 일단 강의실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어딘가요? 우리가 매주 화요일 오는 Anatomy Lab이라고 하는데요. 보다시피 정말 수많은 모형들과 뭐 스켈레톤도 있고 여기 오토마시 테이블이 있는데 저희가 이걸 자주 써요. 여기 보다시피 직접 시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 일렉트로닉 모듈로 뭐 중간에 자를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매주 선생님과 수업을 하며 좀 더 모델을 만지고 또 바꿔가면서 자주 수업을 하고 있는 방이고 실습방입니다. 한마디로 수업 할만해요? 네, 할만합니다. 솔직히 메디슨 어렵다, 너무 할 게 많다라고 하는데 그래도 좀 따라가기 쉽고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네. 센트럴 랑카셔 대학은 어떻게 알고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형이 영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그리고 대학을 좀 모집하러 다니는 어드미션의 팀 중 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는 형한테 내가 메디슨을 하고 싶다 영국에서, 그래서 좋은 대학 어디가 있냐 라고 했더니 여러 군데 중에서 프레스턴이라는 곳을 저한테 말했는데 제가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들어봤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학교인지 모른다 해서 제가 직접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괜찮은 도시에 딱 제가 원하는 환경에 있는 대학이라 해가지고 또 근처에 있는 친구들한테 물어보고 영국 친구들한테 여기 어떠냐 괜찮냐 하고 물어봐가지고 알게 됐고 University of Central Lancashire 제가 고르게 됐습니다. 외국 생활을 오래 하고 여기 오신 거잖아요. 네. 한국에서 살아봤었고 두바이에서도 살아봤었고 또 여기서도 계셔봤고 이렇게 하는데 이 도시에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본인한테는? 네, 전 솔직히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다 있고요. 근데 제가 학생으로서, 그래도 전 공부하러 왔으니까 학생으로서 여기서 제가 5년 동안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환경이 전 너무 여기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할 건 충분히 있지만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제가 되게 중요시하게 찾았는데 딱 그 알맞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왔습니다. 사실은 여기 다 있고 조용하고 공부만 하고 놀고 싶으면 만차스 놀고 싶은데 기차역이랑 되는 게 잘,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어서 가고 싶은데 영국 안에서 뭐 어디든지 바로 갈 수 있어서 놀고 싶을 땐 충분히 뭐 만체스터라든지 리버풀이라든지 쉽게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파운데이션 과정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네. 이제 파운데이션을 작년 9월에 하신 거예요? 네, 그때 작년 시작했습니다. 작년 9월에 파운데이션 하고 잘 마치고 올해 9월에 이제 의대생이 된 거고 의대생이, 일단 축하부터 하고 축하부터 하고 감사합니다. 파운데이션 과정 때는 뭘 공부했어요? 파운데이션 과정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바이올로지, 생물학, 그다음에 케미스트리, 그리고 수학 이렇게 나눠서 공부했고 혹시 영어가 잘 안 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영어 클래스도 따로 있었는데 그것은 한 두 개 term 가가지고 시험도 보고 영어 공부하는 또 다른 클래스가 있었지만 그 세 가지 과목을 중요 공부를 했습니다. 어렵진 않았어요, 파운데이션 과정? 어렵다기보다는 좀 뭐 양이 좀 많았죠. 이게 많은 topic들을 커버했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영국이다 보니까 A-level 아니면 AP 과정을 1년 안에 해야 돼 보니까 되게 압축해가지고 선생님이 매주 바로바로 넘어가고 빨리빨리 해야 돼서 양이 좀 많긴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여기 왔으니까 잘한 거죠. 네. 근데 본인이 영어를 잘해서 오히려 좀 수월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겠네요? 언어라는 장벽을 좀 그래도 전 쉽게 넘어간 것 같습니다. 영어를 하다 보는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파운데이션을 하고 좀 해가지고 이제 1학년이 됐잖아요. 네. 영국 의대생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영국 의대생 하루 어떤가요? 렉처나 이런 스몰 그룹 클래스를 한 합치면 하루에 평균 5시간 정도 놓아서 공부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전 또 저 샤오미 형이 하나에만 꽂히지 말고 좀 더 다양한 걸 많이 하자 여가지고 서울 톰 피니 스포츠 센터에서 짐에 가서 뭐 웨이트도 좀 하고 친구랑 같이 왜냐면 그 무료 멤버십이 있거든요 학생이면 뭐 농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하고 탁구도 치고 다양한 스포츠를 한두 시간 한 다음에 밥 먹고 근처에 또 식당 괜찮은데 많으니까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따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공부 메이트 공부 잘하는 또 공부 좋아하는 애들끼리 같이 도서관에 가서 24시간 열려있으니까 필요한 만큼 원하는 만큼 공부하고 그날 할 과제 한 4-5시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자고 또 하루를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의대생 그러면 되게 빡빡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빡빡하지만 나름대로 시간을 짜서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네네 수업은 어떻게 진행돼요? 수업이 주로 두 가지로 나누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다 알다시피 다 모여서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이런 랩이나 이런 것에 나눠져 가지고 스몰 그룹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전 솔직히 강의실보단 이런 데서 좀 다양하게 하는 방식을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끔씩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배우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클리니컬 스킬스라고 예를 들어서 뭐 CPR이라든지 주사 놓는 거 이런 다양한 클리니컬 스킬들을 우리가 직접 해보고 다 원래 트레인된 뭐 GP라든지 또 다른 게 또 의사 선생님이신데 또 오셔가지고 저희가 따로 실습도 해보고 이런 것을 좀 더 선호하는 방식이어가지고 왜냐하면 딱딱하게 앞에 스크린 보고 공부하는 것보다 직접 제가 뭐 하는 거가 하나 더 하는 것 같다 약간 그런 환자 간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걸 되게 재밌게 생각해가지고 그런 거를 좀 더 선호하지만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과제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주로 교수님들이랑 이렇게 하는 강의실 아니면 이런 클래스 하기 전 아니면 후에 약간 예습 아니면 복습 방식으로 파워포인트나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를 미리 블랙보드라는 웹사이트에 올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파워포인트나 동영상을 보면서 따로 노트를 정리하고 그리고 그날 있었던 거 노트를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필요한 거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않은 걸 이렇게 나름대로의 보충하는 그런 과제를 좀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자유시간, 쉬는 시간에는 뭐예요? 그러니까 사는 얘기도 한번 해봅시다, 사는 얘기 좀 운동도 좀 좋아하고 여러 가지 뭐 축구, 영국이니까 축구도 가끔씩 친구들이랑 모여서 축구도 하고 뭐 배드민턴, 농구, 탁구, 그 다음에 뭐 풀 이런 여러 가지 스포츠도 하는데 전 그래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또 여기 타이, 뭐 베트남 음식, 한식당도 많고 뭐 아랍 음식, 뭐 별의별 식당이 있는데 또 저도 요리를 배워가지고 한 2년 전부터 저 따로 살기 시작했으니까 요리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같이 하고 보드게임, 뭐 카드게임 이런 것도 하고 또 공원이 잘 돼 있어요 여기 에이븐 파크라고 공원 자주 잘 돌아다니고 또 주말엔 쉬게 될 수 있으면 말씀드렸다시피 기차역이라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같이 그냥 뭐 하루 정도? 몇 시간? 맨체스터, 리버풀, 블랙풀 뭐 좀 길게 가고 싶으면 런던이랑 에든버러, 스코틀랜드, 글라스고 이런 데를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뭐 사진 찍고 좀 웃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좀 자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센트럴 랑카셔 대학에 한국인 다른 학생들도 있잖아요 선배 네네네, 있으잖아요 네. 그분들은 공부 잘하는 것 같아요? 네, 다 잘하고 또 다른 선배 아니면 파머시 하는 몇 명 친구들 알고 또 같이 잘 친하게 지났는데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공부하고 서로 또 아니면 필요한 노트 뭐 선배님한테 밥 한번 사드시고 그 다음에 뭐 노트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다 서로 도와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이렇게 해서 다 잘 공부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1이 제일 낮은 거고 10이 제일 좋은 거예요? 네네 온캠퍼스 UK노스 10점 만점에 몇 점? 아 온캠퍼스 아, 친구들이 이거 보고 있으려나 선생님들 안 보시겠지 아. 그래도 전 솔직하게 7.5 7.5? 7.5 네 오케이 한 7.8 정도? 한 7.8 네, 오케이 7.8 7.8 7.5는 아, 너무 좀 지금 의대생인 이 대학교는 네네네. 10점 만점에 몇 점? 지금 저기 뒤에서 다 보고 있지만 아, 한국어 모르니까 그러니까요 네, 한국어 모르니까 한 8.5 8.5에서 8.8까지? 네네네 그러면 지금 영국 생활 이 프레스턴 생활은 10점 만점에 몇 점? 프레스턴 생활 8.6 8.5 8.6 점수가 더 후하네요? 아니 후하기보단 그럴 점수를 받을 만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전 진심으로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이것을 공부하는 것도 그렇고 대학교도 그렇고 지금 점수가 다 후한데 앞으로 뭐 주변에 영국에서 의대를 가고 싶다라는 학생이 있다면 여기 추천할 수 있겠어요? 네, 전 추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도시를 좋아하고 영국의 그 로맨틱한 그런 이미지를 원하는 학생들은 솔직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없다 생각하지만, 뭐 이미 앞에 말했지만 그런 모습을 보고 싶으면 가면 돼요. 런던 가면 되잖아요, 주말에. 저는 이곳을 너무 좋아하는 분위기가 도시의 장점을 갖추고 있대, 도시의 단점들은 별로 없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약간 좀 자연적인,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갖춰져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로 너무너무 다 착하고 너무 다 좋고, 뭐 제가 좋아하는 한식당이라든지 에이전 마켓이라든지 뭐 쇼핑센터라든지 뭐 기차역 뭐 이런 게 다 이게 다 근처에 있어요. 컴퓨터가 딱 있으니까 원하는 데 제가 그냥 걸어서 돌아다닐 수도 있고, 뭐 공부해야 되면 도서관 가서 친구들이랑 아니면 나 혼자 조용히 공부할 수도 있고, 대학생으로선 정말 거의 최상의 최상의 도시, 최상의 학교가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 이걸 번역해서 좀 들려주고 싶다. 아, 그러니까요. 점수라도 좀 따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거 얼마나 궁금할까. 지금 저 영상 제가 찍고 있는 뒤에서 한 6분 정도 앉아 계시거든요. 아, 네. 대학교 분들이. 이제 의사가 될 거잖아요. 네, 의사가 네. 될 나 자신에게 각오, 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 아, 벌써 거기까지 생각하기엔 좀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잘했다고 일단 먼저 하고 싶고,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멘탈이라든지 공부하는 방식, 그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흔들리지 않고 그때까지 쭉 이어나가고 있으면, 앞으로 의사가 돼서 어떤 일을 겪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잘 그래도 버텨나갈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미래의 저를 좀 믿습니다, 일단. 오, 네. 멋지네. 진짜 마지막 질문. 아, 이거 네네. 부모님이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아유.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하시죠. 네, 너무 감사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네.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있고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학생 정재현이 아닌 나 자신 정재현으로서도 정말 너무 많이 발전했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좋은 선생님들도 많이 만났고, 다 믿고 있고 기도해 주신 덕분에 잘 생활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 유클란 의대 오고 싶은 분들 중에 이제 저희한테 여쭤보시는 게 선배랑 연결을 해달라, 뭐 과외를 받고 싶다, 멘토링 받고 싶다, 네네, 이런 거 네네. 하거든요. 우리 재현 학생이 해주시기로 했으니까. 아, 네. 언제든지. 제가 연결해서 할게요. 그리고 제가 꼭 우리 학생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라는 건데, 돈을 받을 거예요. 아니, 옛날에는 이걸 공짜로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랬더니만, 뭐라 그래, 호의가 계속되면 뭐라고. 당연히 생각하다. 네. 네네. 그래서 막 너무 이상한 부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희가 요즘은 우리 학생들 연결시켜 드릴 때 다이렉트로 이렇게 돈을, 비용 이거 지급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우리 재현 학생도 받는 만큼 더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충분해요. 유클란 의대 오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그럼 네. 제가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